내가 아버님 일만 있는 줄 알아요? 이번 달 세이브 영상이랑 썸네일까지 마저 만들어야 된다고요. 잠깐만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동료로서 안아주는 거예요. 20살의 제이씨를요. 혼자서 마음고생 많았죠? 20살의 제이씨. 조금만 버티면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어해요. 당신의 마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마녀의 빗자루가 되어줄 충실한 매니저도 있고요. 갈게요. 그때 20살의 제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대견한 거 알죠? 썸네일 잘 만들고 내일 봐요. 너 어젯밤에 기억 안 나? 아니 뭐 모르는 척하는 거야? 너 똑바로 말해. 이건 그냥 동료로서 안아주는 거예요. 20살의 제이씨를요. 폭주하는 토마스 기관차였다가 아까는 완전 토닥토닥 전문가잖아. 몰라. 일단 먹자. 리뷰 방송을 앞둔 지금 몰랑해질 때가 아니다. 습기찬 마음을 탄수화물로 모두 불태워버리리라! 저런 것만 먹으면 속 다 버릴 텐데. 대박! 프로 먹방러 발견! 아!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신 뭐야? 이태강 이사님? 방금 여성분 몰래 찍었죠? 그런 적 없어요! 이거 나야! 두번 말 안 한다. 잠깐만요! 저 찍은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야! 이 새끼야! 눈 뜨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야! 눈 뜨라고! 뭐야? 맞아! 일렀어! 사진은 깨끗이 지웠어요.
그 녀석 신분증이랑 핸드폰 번호 다 저장해뒀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요.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근데 여긴 어쩐 일이세요? 아, 제이 씨랑 할 얘기가 있었어요. 스튜디오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가려는데 딱 제이 씨를 봤죠. 봤으면 바로 아는 척 하시지. 먹방 찍는 줄 알았거든요. 카메라가 어디 있겠거니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뭔데요? 매니저님 있을 때 했으면 하는데. 그 매니저라는 분 저를 심하게 경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러라고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했던 영입 제안 고려해 보시라고요. 저는 꼭 제이 씨랑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오영 언니랑 합이 된 상황이에요? 언니가 알면 펄펄 날릴 텐데.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 역시 그러라고 있는 사람이죠. 처음에 이사님이 영입 제안해주셨을 때 너무 고마웠어요. 경계 없는 리뷰 폭격이라는 컨셉을 할 때부터 각오했거든요. 어떤 기획사도 붙을 리 없을 거고 나 역시 바라지 않는다고.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울타리가 될 만한 곳에서 불러줬으면 했어요. 비겁하죠? 비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여기까지 혼자서 버틴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저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대답은 리뷰 끝나고 해드릴게요. 매니저님이랑도 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빈 씨라고 했죠. 이번 리뷰까지만 같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곧 스캔들로 번질 거라고요. 충고 감사해요. 그리고 방금 일도요. 근데 전 세렌티 사람 아니에요. 더 이상 선 넘지 말아주세요. 그럼. 나 오래전부터 제이 씨 팬이었어요. 꼭 성덕으로 만들어주세요. 나도 오영 언니 팬이었어요. 성덕이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팬일 때가 더 빛나던데요. 제이 씨가 알지 못했던 때부터였다면요? 그게 무슨... 대전에서 화장품 가게 했었죠. 어머님과 함께. 그거야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인데요. 처음으로 메이크업 일을 꿈꾸게 된 건요? 그게 언제부터인가요? 정말 기억 못하는구나. 하긴... 오래전에 딱 한 번 만난 거니까. 설마... 맞아요? 내가 처음으로 분장해줬던... 반점은요? 지운 거예요? 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한 장 더 찍어줄게요.
괜찮아요? 최고. 나 혼자만 기억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나에게 첫 반짝임을 주었던 소년이 돌아왔다. 그때보다 훨씬 더 반짝거리는 모습으로. 돌격에 맑게 빛날 거야. 난 미션 샤샤라리라 라 샤샤랄라 샤샤라리라 라 샤샤랄라 라